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도, 인생도, 모든 게다 도전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도 희망이라는 걸 가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 뭐,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닥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언제든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뜻대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의욕과 의지는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끝까지 두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장을 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딱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삶의 기복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을 잘 경험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인생 그릇이 조금이나마 커져 있지 않겠습니까? 내 그릇이 좀 커져 있으면 다른 누군가의 생각들을 또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쉽게 이루어지는 거 없고 또 누군가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야 되는 거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력 질주할 수도 있고요. 페이스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또 그리고 때는 옵니다. 원하는 때, 원하는 기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고 봐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 알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저 말을 좋아합니다. 왠지 저한테도 기회가 남아 있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는 거죠. 나 자신에게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가라고 누가 대신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저 말을 들으면 조금 더 용기가 나는 거죠. 뭐 앞으로 좀더 전진도 하고 싶고요. 여러 생각들이 든다라는 겁니다. 뭐 스포츠 다큐멘터리 같습니다. 하나이글스. 스포츠 다큐멘터리 뭐 영웅들 이야기죠, 대부분. 근데 뭐 이건 거대한 쇼 같다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실력과 활약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인간적인 고뇌와 다툼을 보면서 아, 저들도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근데 정반대 스포츠 다큐도 있답니다. 죽어도 선덜랜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단골 꼴찌팀이랍니다. 선덜랜드.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의 이야기가 축구 팬들의 심금을 울렸답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슷하겠죠. 열심히 살아보지만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부딪히는 쪽. 하나이글스 클럽하우스도 이쪽이랍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다큰 어른들이 가느다란 방망이로 장공을 쳐내고 죽사사자 내달리며 울고 웃는 이런 이야기들요. 그 안에 살면서 겪는 희노애락이 다 녹아 있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단골 꼴찌팀 하나이글스 한번 이겨보겠다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들어서 구르고 부딪히고 깨지죠.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뭐 2020년 하나이글스는 KBO 역대 최다인 18연패 기록의 리그 최하위였습니다. 뭐 2009년 이후 여섯 번째 꼴찌. 오죽하면 하나 팬들은 연민의 뜻까지 담아 보살부처라고 불렀습니다. 불렸습니다. 제 역할을 못하는 코치 프런트를 향해 독수리를 닭으로 얕잡아 말하는 은어, 칙무킨이라는 말까지 생겨 됩니다. 뭐, 팀은 이미 쓰러졌고, 패망의 수준이 되었죠. 모든 사람들은 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혁명 수준의 뭔가가 있지 않으면 팀이 바뀔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2021년, 미국 프로야구 출신의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과 그의 코치진을 영입해서 팀을 맡겼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리빌딩을 시작했답니다. 밑바닥부터 부수고 새로 쌓아올리는 리빌딩 말이죠. 기적처럼 분위기가 좋아졌답니다. 실패할 자유를 주고 격려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100%를 다하라고 밀어붙였답니다. 스스로를 못 믿던 새가슴 강속구 투수는 차세대 에이스로 바뀌고 세대 교체도 빠르게 진행이 됐답니다. 물론 리빌딩은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실수, 주축 선수의 부상,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10연패를 끊고 1승을 올리던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텅 빈 관중석에 얼마 남지 않은 한화 팬들은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고도 한 듯이 구장이 떠나가라 환호하고 얼싸 안고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물론 결과가 꼭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본다는 겁니다. 양키스 포스 요기 베라가 했다는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야구와 인생의 공통점이랍니다. 뭐 하나 이글스 리빌딩의 치열한 기록 그들의 이야기를 뭐 소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 문구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뉴스를 이 소개 글을 펼쳤죠.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 거죠. 지기만 했던 사람, 이겨본 기억이 없는 사람에게 그 패배의식, 그런 상실감, 실망감은 얼마나 클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항상 1등만 했던 우수 스타들이 모여있는 야구단이 아니라 매일 지기만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왠지 좀 마음이 연민이 가기도 했고 제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뭐 저도 살아오면서 많이 무너지고 많이 잃어버리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혼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나한테도 다시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좀 기대를 품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죠. 지금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뭐 세상을 만만하게 볼 생각도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겁내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뭐 두려워하는 이 감정이 우리를, 저를 좀 대비하게 해주는 거니까 분명히 그 감정이 주는 메시지가 어떤지는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두려워하고 겁을 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갈 국리를 내야 되는 또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냥 대충 지나가면 흘러갈 상황이 아닌 거죠. 수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한국이든 전 세계든 경제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 이러한 시기에 더 단단해질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생존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되죠. 그보다는 좀 더 낮은 자세로 또 더 착실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낼 수 있는 전력의 100%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을 내가 내 삶 안에서 꼭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다짐하는 거죠. 내 인생이 그냥 그저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